어, 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어, 에듀윌에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어, 7급 우리 국가직 시험 2차 시험에 따른 교육학 개론이 어, 시험이 출제가 되어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거기서 시험을 잘 치르고 오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었던 어, 국가직 7급 문제 교육학 개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어, 선생님들에게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어, 지난주 어, 23일 토요일 날 있었던 교육학 개론의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중 정도의, 네, 중, 중 정도의, 중상도 아니고 중하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총평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1번부터 25번까지 선생님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 정리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어떤 과제 수행에 대한 성공적 믿음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반대 개념은 어떤 과제 수행에 대한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우리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첫 번째 문항에서 우리가 자기 효능감 혹은 자아 효능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제안했던 학자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려진 사회인지학습이론을 이야기했던 엘버트 벤듀라의 관찰학습 이론에서 나온 파생된 개념이 자기효능감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타인이 과제 수행에 대한 성공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성공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의 판단과 관계 있습니다. 내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거죠.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자신감을 가집니다. 영향 요인으로는 숙달 경험입니다. 숙달 경험은 성공 경험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 경험이 한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가 어, 어, 신체 혹은 정서적 각성, 또 대리적 경험, 대리적 경험이 이제 관찰학습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과제 수행의 성공 과정을 들여다보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저 과제 수행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신념을 가집니다. 사회적 설득 주로 이제 교사에 의한 긍정적 기대죠. 너는 할수 있어, 넌이 과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교사의 언어적 설득. 여기서 사회적 설득은 당연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한 언어적 설득이겠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부모님, 또 학교 선생님, 또 내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긍정적 기대를 받게 되면 그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자기효능감이다. 나머지 어, 자아 개념 뭐 그냥 관련 없는 개념이고요. 물론 이 안에 자아 개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자아 존중감 아닙니다. 답은 3번인데 자기조절 여기서 이제 답은 3번이지만 자기조절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어, 자기조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동일하게 관찰학습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보고 내가 그 행동을 뭐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 학습에서 두 가지 개념이 파생되는데 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도 형성되지만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레귤레이션 조절합니다. 그래서 관찰 학습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자기 조절도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조절 같은 경우에 목표가 학습에 있다. 목표가 학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학습이 된다? 자기조절 학습이 됩니다.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을 이야기하는 건 행동주의 학습이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쏜다이크가 제안한 이론이죠. 그래서 시행착오학습은 성공적인 반응이 결합되는. 그래서 이미 문항에서 자극 반응 연함설, 연합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는걸잘 보여줍니다. 행동주의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쳤어요. 파블로프의 어떤 이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이론, 그다음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로 이야기되는 자극반응 자극 연합 연합설,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로 이어집니다. 총찰설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배경을 영향을 주었던 형태주의 학습 이론에서 쿼러라는 학자가 제안했던 아하 이펙트. 그러니까 A 장면에서 배운 내용과 B 장면과의 관계를 통찰하면서, 탐구하고 통찰하면서, 아하,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슨 전이라고 부른다. 네, 위상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A 장면에서 배운 내용이 B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타는 현상, 전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이를 통찰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답이고요. 세 번째 스키너의 개념입니다. 네 번째 목적적 행동주의설은? 동일하게 형태주의 이론에서 누가 제안했던 네, 톨만이란 학자가 톨만이란 학자가 제안했던 개념이 목적적 행동주의설 혹은 기호 형태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호 형태 이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로 직접적인 자극에 의 행동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호와 형태라는 형태로 기호와 형태라는 하나의 형태 게슈탈트 형태주의 이론 형태로 간직하고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는, 강화, 행동 중에서 말하는 강화는 직접적인,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혹은 하나의 뭐만, 그렇죠. 신념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간접적인 영향만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 목적적 어, 의도적 행동주의, 혹은 기호 형태 이론, 여기서 나온 개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잠재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어, 쏜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자극 반응연합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로 가면, 자, 우리 이번 교육학개론 시험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육사회에 관련된 문제는 3번이 유일합니다. 조선시대 교육교으로 서당, 서당은 관학이 아니라, 그렇죠. 대표적인 사학입니다. 사학 중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어 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사학입니다. 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서당인데 중종 38년 풍기군수 주세봉이 안양을 제안하면서 세운 사당. 이게 무슨 서원이죠? 네, 백운동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 기억은 백운동 서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태계 이황이 또 어,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어 오면서 최초의 사획 서원으로서 무슨 서원으로 발전합니까? 그렇죠. 소수 서원으로 발전합니다. 최초의 사액 서원입니다. 그래서 소소수 서원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기억은 서당과 관련 없는 이야기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관학의 성격 이미 아니죠. 사학입니다. 관학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관학은 성균관 그다음 성균관 바로 밑에 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의 부속 학교 오늘날의 부속 고등학교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어, 학당이 있었고요. 그다음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관학은 성균관 학당 그리고 뭐밖에 없었다? 향교밖에 없었습니다. 촌락이나 동리와 같이 향촌사회에 널리 설립되어서 운영되었다. 초급 교육기관에도 오늘날 초등 교육기관에 속합니다. 기, 디귿이 맞죠? 서재나 서실 서숙은 서당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다. 원래는 서재와 서당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서재는 나중에 서당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어,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서당에 관한 내용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의 동기이론 중에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기이론 중에 공정성 이론은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동기이론을 크게 두 분으로 나누죠. 하나는 내용이론과 하나는 과정이론으로 나눕니다. 내용이론은 행동주의학습이론의 관점에서 학습 동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뭔지를 밝히는 이론 내용이론이라면 공정성 이론 같은 거는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 동기가 혹은 직무 동기가 유발되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과정이론인데, 그 과정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아담스의, 그렇죠, 공정성 이론입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느냐, 얼마나 공정한 보상을 받느냐, 내가 투입한 것과 내가 보상받은 것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얼마나 동일한 투입과 동일한 보상과 과정을 거쳤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적 비교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인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어, 아, 직무 동기를 설명하려는 게 1번입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고요. 이번은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 기저 요인은 절대적인 가치. 문제는 이 문제가 틀렸죠. 자,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육학개론 시험을 풀때 그게 9급 문제든 7급 문제든 관계없이 인천 7급이니까 7급에 한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항에는 하나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는 문항 안에는 이율배반적인 문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만약에 1번이 맞다면 2번이 틀리게 돼요. 왜요? 비교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이죠. 상대적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적 가치죠. 누군가와의 비교하는 건 상대적 가치예요. 나는 충분히 절대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위화감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비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에 좌우된다면 하이 문장이 틀린 거죠. 만약 1번이 맞다면 2번이 틀리고요. 1번이 틀렸다면 2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한 문장 특정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는 네 가지의 옵션 중에는 두 가지 문제가 되는 이율배반적인 문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신다면 비교적 정확하게 선지를 변별해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개인의 불공정성을 인식하면 그제서야 이제 불공정성을 공정하게 만들려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무동기 유발이 이루어집니다. 어, 공정성의 정도를 지각한 데 있어서는 투입 요인 또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 내가 얼마나 이걸 위해서 교육적인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과 5 번으로 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두로 지유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설은 기본적으로 학습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상설은 학습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의 가능성에 관한 책은 소크라 어디에 있는 책이냐?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메논이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학습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회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학습이란 기본적으로 각자의 영혼의 내재화 되어있는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를 회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상의 과정이 뭐의 과정이다? 학습의 과정이다. 그래서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학습의 가능성을 진리를 상기한다 혹은 회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학습의 가능성으로서 회상설을 그리스 철학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남네시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남네시스라고 부르는 데 쓰면 아남 아남네시스. 혹은 우리 교육학교론 시험에서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회상, 상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아남네시스의 개념을 이제 플라톤의 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아나메시스에 따른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이데아론을 강조했던 학자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어떤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는, 그래서 모방합니다. 그래요.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모방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영어 잘 아시는 미믹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방하다, 따라하다. 그래서 미메시스는 모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모, 어, 현실 세계 에 살아가면서 뭐를, 아남네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진리. 이 진리가 플라톤에는 이데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아남네시스 상기라는 개념이 모방과 미메시스와 아남네시스라는 개념을 좀더 발전하게 되고요. 또 이런 미메시스의 개념이 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어, 이어집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했고요. 회상설은 진리는 본래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맞고요. 학습자의 백, 마음을 백지 상태라 이거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 로크가 제안했던 백지설이죠. 타블라 라사, 그렇죠? 제가 강의 때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얀색 라사는 타블라는 백지란 뜻이고요, 종이. 그다음 라사는 화이트란 종입니다. 화이트 화이트 페이퍼죠. 그래서 어, 이 로크의 백지설을 이야기합니다. 백지설은 회상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혹은 교육의 비유에서. 그래서 주형의 비유에서 교사가 의도하고 목표 목적하는 대로 학습자들을 길러내고 양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 주형의 비유죠. 로크의 백지설를 가리킵니다. 학습이나 교수 방법으로 대화법과 산파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산파법이 나오죠. 교사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상 학습의 가능성은 주입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 내면에 있는 진리를 이끌어내 주는 데. 그래서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탐구 능력,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이 학습의 가능성 이렇게 인데 지식의 주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은 기억과 디귿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번을 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번을 정리하고 선생님들과 6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집단 상담의 기법인데 이 문제는 집단 상담이라는 걸 제외하고도 개인 상담에서도 혹은 이 문제의 핵심은 집단 상담의 기법이라기보다는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대화 기법입니다. 어떤 문제의 밑바닥에 깔린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줍니다. 어떤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질문과 제 진술을 통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죠.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집단 구성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답이 명료밖에 없어요. 해석은요. 해석은 상담자 가 내담자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화 기법으로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제안하는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상담자의 가치 체계와 준거 체계를 내담자에게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는 형태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상담의 과정에서 가장 위기 가장 중요한 그래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수 있는 중요한 상담의 기법이 해석입니다. 이 문항은 명료화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피드백의 교환이나 공감적 반응 해당 없는 부분입니다. 자육 번은 비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요. 7 번으로 갑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과정 유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공식적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식적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구분되는 개념이죠. 당연히 우리가, 어, 잘 분류했던 것처럼 공식적 교육과정의 반대 개념은 영 교육과정입니다. 영 교육과정이에요. 그다음 실제적 교육과정 실제적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실제적 교육과정의 반대 개념이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어쨌든 공식적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개념이 맞죠. 학교의 물리적 조건이나 행정, 조직, 사회, 심리 상황 등이 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소스들, 원천들입니다. 맞습니다. 교사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학생의 지식이나 대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히든 혹은 레이튼트 교육과정이죠. 배울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교육과정에 빠져있는 교육내용 이게 바로 영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7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지만 4번은 영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7번도 선생님들께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정리해 낼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 방법은 학생이 스스로 교과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학습합니다 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지식의 구조 누구의 브루너의 발견 학습 귀납적 셔큰에 의한 대표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의한 발견 학습입니다 학자의 사고력 함량 혹은 탐구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두고 있는.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죠. 발견학습은. 문제 파악이나 가설 검증, 가설 어, 설정 검증, 원리 적용의 단계를 거쳐. 이게 이제 발견과 탐구의 과정입니다. 발견학습이나 탐구학습의 과정입니다. 가설을, 어, 예, 가설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단계에서 학사의 탐구 활동을 위해서는 탐구의 자극이나 탐구의 유지, 탐구의 방향성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브루너는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학습 경향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경향성, 그래서 발견 학습에서 브루너는 네 가지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수업이라는 요소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걸 제안했죠? 학습 경향성 지식의 구조, 학습의 계열화, 내재적 보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견 학습이나 토론 학습, 어, 발견 학습이나 어, 탐구 학습의 과정에서 지적 성취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적 희열을 경험하는 내적 보상과 내적 강화에 의한 교수한 방금 건 발견 학습, 토의나 강의 아니고요. 완전 학습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룸의 5%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95%의 학생들 중에 90% 이상의 학습을 어, 어, 학,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완전 학습이고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 학습에서 완전 학습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죠 그렇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습자 가지고 있는 뭐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학습의 시간을 혹은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우리 교육학 교육 시험에서 시간과 관련된 교수 학습 방법을 묻는다면 블룸 아니면 캐롤이에요 시간을 이야기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완전 학습은 블룸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으로 갑니다. 기능주의 관점 교육학사회학은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하는데 이 문장에서 기능론이 아닌 갈등론을 찾아내면 되겠죠. 학교 교육은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교육은 사회적 질서와 동, 동질성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써줬고요. 이번에 학교 교육은 기존 이념을 이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죠.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기능주의 언어가 아니에요. 갈등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갈등론이에요. 자, 그다음 학교 교육은 사회 안 부분으로서 전체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 뭐죠? 여러분, 사회를 뭐로 보는 거죠? 학교 교육을 하나의 사회 체제의 하위 체제로 봅니다. 이거 우리가 체제론 혹은 사회 체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전체 사회의 유형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슨스가 이거를 유형 유지 기능을 한다. 누가요? 파슨스가 파슨스가 제안했던 개념입니다. 네 번째 파슨스는 대표적인 디르케임과 파슨스는 대표적인 기능론의 대표적인 교육사회학자죠. 학교 교육에서 성취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공정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능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위대한 사회의 평등화 장치다 이렇게 제안하죠. 특히 사번은 어떤 걸 가리키는 개념이죠. 그렇죠. 업적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업적주의를 가리키는 업적주의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불렀어요? 메리토크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리토크레시라고 불렀습니다. 업적 주의 사회, 능력주의 사회를 전제하는 개념이 4번입니다.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를 전제해요. 그럼 갈등론은요? 갈등론은 능력주의는 외형상 지배 집단과 비지배 집단을 구분하는 일종의 허위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있으면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의 언어기 때문에 갈등론과 기능론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티피컬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구분에 관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간에 어, 우리 교수학습 이론에서 제가 강의 때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에는 우리 교수학습 이론의 가장 정점에 있는 학자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우리 교육학 교론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학자입니다. 간에는 기본적으로 목표에 따른 수업 이론을 제안했어요. 무엇보다 학습의 증진이 되기 위해서는 누적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누적적 학습, 선행 학습을 고려한 누적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학습의 증진에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수업 목표는 수업의 본질이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업 결과를 획득되는 능력, 그러니까 목표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죠? 학습의 학습 성과는 아, 목표별 수업 이론을 제안하면서 간에는 모두 목표를 다섯 개, 소목표를 다섯 개를 제안합니다.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 다섯 가지로 제안합니다. 맞죠? 행동주의 기반을 둔 직접 교수 모형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이론이 배제되었다. 3번 틀렸습니다. 일단 행동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이 문장에는 이미 이율배반적인 문항이 두 개가 있어요. 단어가 행동주의와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이니까 정보 처리 이론이 배제되죠. 만약에 행동주의가 아니라면 정보 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수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행동주의 기반에 둔게 아니라 정보처리 이론을 수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동주의가 아닌 인지주의 학습 이론, 특히 비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 수업 이론이 간해입니다. 예, 틀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 안에 문항 안에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면 하나가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3번과 4번이 그래요. 자, 3번이 틀렸는데 4번 3번이 틀렸으면 4번은 맞아야 됩니다. 학습의 조건과 학습의 주의 수업 사상, 그래서 이거 우리가 수업 사태라고 부르죠. 사상 혹은 사태라고 번역합니다. 이벤트. 통해 학습의 내적 과정을 여러분 행동주의는 내적 과정을 설명하지 않죠 내적 과정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학습의 내적인지 과정이 무슨 과정이죠 정보처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면 4번이 맞는 거고 만약에 4번이 틀렸다면 3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두 3번과 4번은 서로 이율배반적이에요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인지주의에 기반한 정보처리 이론을 교수학습 이론에 제안 어, 수용하고 접목한 이론이 간의 교수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4번은 맞습니다 여기서 교수학습의 외적 조건 간에가 쓰는 유일한 고유한 표현이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에서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가네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 이런 몇 가지의 사례를 주고 어, 누구냐 학자 이름을 찾아라 하면 무조건 가네입니다. 그렇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우리 교육학개론시험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제도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특히 11번은 독학사 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독학학위제 독학에 대한 독학학위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한 정도가 학사학위를 취득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로직 시험만으로 평가해. 여기 중요한게 시험만으로 입니다. 그래서 네가지의 시험 단계를 거칩니다. 국가가 학위를 수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학사 제도를 1번에 첫번째 문항에서 잘 설명하고요. 두번째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4단계 교양인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그리고 종합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를 거칩니다. 잘 설명하고 있고요. 7급 이상의 그래서 면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7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채용시험 합격자 선생님들 같은 분들 국가기술자격, 공인회계사, 세무사 여러가지 어, 이런 분들 또 특수교사 여러가지 일정한 자격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교양과정 1단계, 1단계입니다. 1단계. 첫 번째 시험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전공기초, 어떤 분들은 전공심화,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단계까지 다 면제해 주고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독학학위제를 시험을 칠때 앞선 세가 세단계는면제 주고요 학위 취득 종합 시험을 모두 거치게 어, 학업 종합 시험만 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 면제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독학 학위제다 학점은행제 그냥 말 그대로 국민들의 다양한 학습의 경험들을 학위 취득과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을 관리해 주는 제도가 학점은행제죠 평생학습계좌제는 그냥 교육계좌제 혹은 학습계좌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제에 대해서 독학학위제인데 독학학위제에서 학위 지, 어, 취득과 관련해서 지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위, 학력 관련된 인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육부 장관이다 정도로 선생님들 좀 정리해 줄수 있겠죠. 또 어,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취재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시험 과목을 정하지만 그거를 실제 운영할 때는 누구에게 위탁한다 위임한다? 네,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각 지역 혹은 각급 대학의 장, 학급 아, 학교의 장들에게 당연히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들은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지역 어, 어, 지역이나 혹은 지역의 학교 장에게 고등, 고등교육 이상이죠. 고등학교 이상이죠.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엑스터로 설명을 했고요.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장학의 유형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초점. 교사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수업이죠. 그래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학을 우리가 뭐라 고 부르냐면 수업 중심의 장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업 중심 장학은 대표적으로 임상 장학을 가리켜요. 당사자 간의 상하관계보다는 쌍방적관계 장학사와. 교사 사이에는 직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쌍방향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 수업의 개선을 중심으로 교사 수업의 개선을 통한 교사의 직무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학을 임상장학 그래서 임상장학을 교사 중심의 수업 중심 장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약식장학은 교장이나 교감 혹은 오늘날의 어, 수석 교사제 때문에 수석 교사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이 약식 장학, 전통적 장학이죠. 동료는 교내의 자율 장학 중에 대표적인 형태로 교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장학입니다. 지방 장학은 중앙 장학의 반대 개념이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브루드의 문화적 자본에 의한 브루드에는 문화적 불평등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은 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 문화적 불평등 재생산에서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안합니다 브루드에는 하나는 상징 폭력이라는 개념과 문화자본 상징 폭력은 지배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자의적인 상징물로 당연히 우리 교육 과정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징물로 자의적으로 임의로 정하고 이런 자의적 상징물을 모든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지만. 교육과정 안에 있으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지배집단의 문화를 자의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징폭력이죠. 또 교육과정에서 학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배경으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여러가지 성장시키고 습득하고 취득했던 여러가지 취향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화자본 그중에서도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문화자본은 개인의 기술적 생산력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문화자본은 그냥 한 개인이 가정 배경에서 취득한 문화적 취향을 나타냅니다. 기억 풀렸고요. 학교 졸업장은 소리할 수 있는 재산의 형태를 띈 가장 대표적인 객관화된 문화 자본이 아니라 제도에서 졸업장을 주는 거니까 제도화된 문화 자본입니다. 객관화된 문화 자본은 대표적으로 책 같은 것들이죠. 학교는 기억과 니은 틀렸습니다. 학교는 지배집단의 자의적인 문화상징물에 대해서 가치와 정동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상징폭력을 나타냅니다. 상징폭력입니다. 그렇죠? 상징폭력을 나타낸 개념이죠. 문화자본은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비에르브르디에의 문화 문화적 불평등 재생산을 잘 나타내는 표현은 디귿과 리을이다. 기억과 니은은 틀렸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변혁적 지도성입니다. 변혁적 지도성은 말 그대로 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 리더십이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기 이전에 어디에 먼저 초점을 둔다. 구성원의 변화, 구성원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 대안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고 그런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뭐의 반대 개념이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교환적 리더십과 반대되는 개념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교환적 리더십이죠. 내가 무언가를 주고 기브앤테이크하는 형태. 이 과학적 관리론에 의한 전통적인 리더십이 이런 기브앤테이크 형태의 리더십이었어요. 내내 내 리더십을 잘 따르면 내가 보상을 을상 보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는 보상 보상을 제안해 줍니다. 줍니다. 이런 교환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대안적리더십으로 h 변혁적 리더십은 보, 교환적 리더십에 근거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을고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솔선수범을 갖추면서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존경을 받을 때 변혁적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기대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높은 세금과 발전을 이어갑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죠. 세 번째, 봉사와 그 대가인 보상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구성원을 보다 많이 동기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교환적 리더십이에요. 교환적 리더십과 반대 개념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답은 3번이죠.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 의미를 제기하고 문제들을 재구조화해서 구성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4번의 변혁적 리더십은 답은 3번입니다. 교환적 리더십을 찾아내는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5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 정책의 결정 모형은 정책 결정이 합리성에만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다. 그러면 합리성에만 이루어지면 합리 모형이겠죠. 때로는 직관, 그렇죠. 때로는 창의 이게 뭐죠, 여러분? 초합리성입니다. 초합리성. 그래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만 합리성에 의해서만 의사 결정 디시스 메이킹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직관적 통찰, 직관, 통찰 과감한 결단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초합리성이죠. 그래서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최적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마치와 사이먼이 제안했던 만족. 그러니까 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결정하는 결정, 선정 거죠. 의, 결정하는 겁니다. 점증 모형을 린드볼룸이라는 학자가 제안했죠. 최소한의 점진, 어,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 개선을 이끌어내려고 할때 점증 모형이라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호남모형은 에지훈이가 제안했죠. 합리 모형과 합리 모형과 합리 모형과 뭐의 결합이에요? 점증 모형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혼합 모형입니다. 엣지훈이가 제안했죠. 그래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이나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교육학개론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관계법이죠. 교육관계법은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깊이 때문에 모든 걸다 읽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어, 교육 관계법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어, 교육 관계법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인데 교육부 장관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기본 법,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갱신해야 되냐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5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란 숫자 이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번 맞아요 학교 폭력의 예방이나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이나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둡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맞고요.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밑에 4 번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이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4 번에 많이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죠.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우리 폭력의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에서 의무교육 과정. 왜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일지라도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퇴학 처분인데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 학생이 그렇죠 의무교육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면 제외하고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에 있는 자니까 중학생까지죠. 그래서 중학생과 초등학교 초등 중학생까지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심각한 정도, 가해 정도가 심각해서 퇴학 처분을 내려야 될 정도의 심각성이지만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육 번의 답은 4 번입니다. 17번으로 갑니다. 구성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교육학 개론에서 제가 강의 때 강조했던 것은 구성주의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객관주의 관점도 있죠.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은 주로 이제 우리 구성주의 관점이 제안된 교수 학습 이론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유의미한 지식은 학자 스스로 구성하는 지식이다. 즉 구성주의의 인식론은 구성된 지식이죠. 구성된 지식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중심은 학자가 활용할 자원과 정보이다. 지금 이+ 이번에 문장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조나센이라는 학자가 데이비드 조나센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학습 환경.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설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 조금 길죠?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설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줄여서 CLES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전나센이이 학습 중심의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가장 동심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동심원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심에는 뭐를 두냐면 문제 및 프로젝트를 둡니다. 문제 및 프로젝트가 모든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설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 문제 미 프로젝트예요. 자 그래서 활용할 자원과 정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은 어디에 있다?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와 프로젝트예요. 여기 문제와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활용할 자원과 정보, 관련 사례, 먼저 관련 사례가 있고 그다음 활용할 정보, 그리고 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교사에 의한 다양한 지원, 협력 도구, 인지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맥락적 지원 같은 것들을 동시문적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 핵심은 이 CDS 이론 중에 가장 중심의 학습 환경 중심에 있는 것 문제와 프로젝트. 의 답은 이번이 틀렸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은 교과의 논리나 구조가 아니라 교사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실제적 맥락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성주의는 맥락과 상황, 실제성. 교사나 학습자의 문제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화나 협력 도구를 함께 제공해야 된다. 이게 CDS 이론에서 이런 걸 중심으로 두고 교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냐면 대화나 협력 도구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설계를 구성해 두었어요. 그래서 조나센에 관한 문제다 1 7 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비교적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교육학 이번에 있었던 7급 교육학 문제 중에 조나센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1 7 번은 비교적 선생님들이 조금 뭐를 답을 써야 될지 조금 어. 어려움을 경험했을 수 있었던 문제다. 조금 비교적 어려웠다. 조나센의 개념을 모르면 정확하게 변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17번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17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8번의 문제 중심 학습 여전히 구성주의 접근의 교사학습 이론이죠. PBL 수업입니다. 의과대학의 교육생 배로우즈라는 학자가 의과대학의 학생들에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문제해결학습. 그래서 임상의학에서 이런 PBL 중 PBL 수업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아.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임상 수업을 좀더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게1 번입니다. 일번 1번 맞고요. 학습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으며 이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거 구성주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주의 관점입니다. 객관주의. 일단 PBL 수업은 구성주의에 속해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이번은 무조건 틀, 틀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L 수업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의 반대 개념은 뭐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PBL 수업은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대안적 답을 이끌어내는 게 문제 기반 학습, 문제 중심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해답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학자는 사고 의견을 다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찰이나 비판적 사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성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학자는 자기주도 학습뿐만 아니라 협동 학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번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죠. PBL 수업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습에 다루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부른다? 구조화된 문제라고 부릅니다. 구조화된 문제를 강조하지 않아요. PBL 수업은 무슨 문제를 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구조화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이 비구조화된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솔루션,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코헨 마치 올센이라는 학자가 제안했죠. 학교 조직의 특성에서 조직화된 무질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조직이죠. 오 n 나이즈드 관료화되어 있는데 조직화되어 있는데 unarchy. 뭐죠? 무정부 상태예요. 아키. 정부가 없어요. 학교 조직의 특성은 대피 세계죠 학교 목표의 모호성. 그 다음 불분명한 과학적 기술. 세 번째 유동적 참여. 1번과 2번과 3번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교육과 기술의 적용 유동적 참여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를 다잘 나타내줍니다. 강제적 권력과 그러니까 답은 4번인데 강제적 권력과 소위적 참여를 특징으로 합니다. 무슨 조직이죠? 그렇죠. 에지오니가 제안한 에지오니가 제안한 수능 학교 구, 조, 조직의 수, 구성원의 어느정도 수능과 헌신적 참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강제적 조직 세가지 조직으로 이야기하죠. 모두 아홉가지가 나오는데 의미가 없고 세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 조직 공리적 조직, 무슨 조직, 그 다음 규범적 조직. 그러면 학교 조직은 어디에 속한다? 규범적 조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의 헌신과 참여의 정도가 매우 높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제는 헌신과 소외, 소, 어, 참여가 낮아요. 그래서 강제적 권력과 뭐가 소외적 참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강제적 조직을 나타내는 에지오니의 조직의 분류입니다. 조직 유형의 분류죠. 19번에 1번, 2번, 3번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누군지를 몰라도 선생님들이 답을 4번은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제 평가의 양호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개념이 있고 20번의 문제는 신뢰도에 관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반분 검사 신뢰도는 두 부분의 검사로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후법기후법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반분 검사 신뢰를 할수 있지만 반분 검사 신뢰했을 때 문제는 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신뢰도의 추정이 어, 달라지는 게이 반분 검사 신뢰도가 가지는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 보여줍니다. 내용 타당도는 내용 전문가가 측정하려는 그러니까 목표와 내용 간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내용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각각의 문항을 하나의 검사로 간주해서 문항 간의 특정 일치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검사 재검사 아니죠? 검사 재검사는 하나의 집단에 두 번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 두 검사간의 두 평가 결과간의 검사간의 상관계수를 이끌어내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회 실시하는 거죠. 이게 틀렸고요. 이거는 뭘 가리킨다? 그렇죠. 문학 내적 일치도. 그래서 문학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어, 개념입니다. 리얼,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집단이 하나의 검사를 치르고 점수 간 상관계술을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한다. 맞나요? 아, 틀렸죠?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에 두 개의 동형의 검사를, 그렇죠? 두 개의 동형의 검사를 어, 실시하는 게 그래서 그두 두 개의 동형의 검사 간의 상관계 개수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얘도 몇번 2회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형 검사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0번의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다 디귿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지 상담 이론 중에 합리적 정서 치료에 대한 이론입니다. 합리적 정서 치료가 뭐죠 선생님들? 그렇죠. 앨리스가 이야기한 R.E.B.T. 이론입니다. R.E.B.T. 이론이 합리적 정서적 더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합리적 (rational) emotional behavior.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세라피입니다 불안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재학습을 통해서 교정합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선생님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죠. 그래서 불안은 특히 행동주의 중에서도 뭐에 속한다?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속합니다. 고전적 조건 화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학습된 거기 때문에 재학습을 통해서 불안을 뭐 해주면 된다? 소고해줍니다. 어떻게 소고해줘요? 상호제재에서 소고해줍니다. 그래서 소고. 그렇죠? 혹은 불안을 어떻게 해준다?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서. 체계적 둔감법 같은 걸 통해서 불안을 소고해 주는 행동주의학습 상담이론이죠. 심리적 문제는 어린 시절에 억압. 억압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죠?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런 무의식에서의 억압이 자연스럽게 의식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치는 게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간의 간극으로 인해 심정 문제가 이야기하는 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4번의 부정적 정서나 행동은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인지상담. 여기서 문제는 인지상담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인지와 관련된 문제를 찾으면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2번으로 가겠습니다. 피터스. 피터스는 대표적인 분석 철학 교육에서 자유 교육론을 제안했던 학자죠. 피터스는 교육의 개념을 규범적 증거, 인지적 증거, 중거, 과정적 증거로 제안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문제예요. 피터스가 제안했던 자신의 저서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육의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피터스의 인류학과 교육이기도 합니다. 규범적 중계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의 개념에 붙박어 있는 내재적 가치. 그렇죠. 규범적 중거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강조합니다. 2번 맞고요. 1번도 맞습니다. 인적 중거는 학자가 습 부분적인 기능에 숙달하도록 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죠. 인적 중거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지식의 형식 이해... 그리고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인지적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와 구분된다? 인적 중간은 훈련과 구분됩니다. 학습자가 부분적인 기능에 숙달. 이게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훈련이잖아요. 인적 중간이 훈련과 제외합니다. 용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이게 3번이 틀렸죠. 과정적 중간은 교육의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학습자가 최소한의 의식과 뭐를 갖춰야 된다. 자발성을 전제로. 그래서 뭐와 구분된다. 조건화 그리고 세뇌 (brainwashing) 같은 개념과 구분된다. 이거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스는 조건하나 쟤네는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훈련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피터스의 어, 자유 교육론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개념적 증거 세 가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3번으로 갑니다. 스토플 빔, 스타펄 빔의 대표적인. 어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했던 학자죠. 대표적인 모형이 CIPP 모형입니다. 의사결정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경영자의 결정에 판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영자 위주의 접근이다. 자, 이게 선생님들 좀 낯설 수 있는데, 경영자 위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관리자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모형이다. 부기도 합니다. 기억 맞습니다. 상황, 투입, 평가 과정이 CIPP. 서플빔 제안한 대표적인 CIPP 모형이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평가의 주된 목적은 목표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거는 서플빔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타일러의. 그렇죠. 목표 달성 모형, 혹은 목표 중심 모형입니다. 기억 튀겨 들렸고요. 예술작품을 비평하는 것 같은 전문가의 감시관의 근간 평가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건 전문가 중심의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전문가 중심 평가 모형, 목표 중심 모형입니다. 이게 디가 리얼이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과니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과학적 관리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식 이론의 역사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다음 행동 과학론, 체제론, 인간 자원론 이렇게 그러니까 조식 이론의 역사를 배웠잖아요. 과학적 관리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학자 누구냐면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조했던 사람이 테일러와 보비츠입니다. 이번 어 7급 교육학 개론에 누구도 언급되냐면 스폴딩도 언급돼 스폴딩은 보비트와 같은 계열에 있는 과학적 관리론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보비트는 과학적 관리 기법을 학교 경영에 종합적으로 정리했어요.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에서 보비트가 과학적 관리 기법을 학교 경영에 적용한 사례를 묻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맞고요. 학교를 공장이 투입, 산출이라는 과학적 효율성과 어, 효과성을 근거로 교육과정의 체제를 마치 생산체제와 관련합니다. 그래서 공장제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죠. 비판받습니다. 맞고요. 과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실관찰 중심의 문제는 사실관찰 중심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관리론은 기본적으로 관찰 중심의 교육행정이론의 개발에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사실관찰 중심은 기본적으로 질적평가, 질적연구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은 질적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연구를 한다? 양적연구. 얼마나 생산량이 맞냐 적냐 얼마나 생산성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에 관심이 있지 질적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질적연구는 관찰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연구인데 경험 연구인데 이런 질적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과 맞지 않은 거다 답은 3번입니다. 답 4번은 스 i 딩은보 r e 같은 계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e e 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ce b e t w 교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냐면 학교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팩터는 교사의 생산성이에요. 교사의 직무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생산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교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교사의 직무를 더 많이 증대해서 직무 증대를 가져와야 되고 직무 증대는 자연스럽게 수업에 들어가는 외적인 비용 수업 비용을 뭐할수 있다.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스폴딩의 개념입니다.이 과학적 관리론과 비슷하죠.그래서 보비트가 과학적 관리 기법을 학교 경영에 적용했을 때 어떤 말을 해요? Don't waste time. 시간을 아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최대한 시간에는 놀지 마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요. 교사의 직무를 오히려 증대시킴으로써 교사의 생산성을 높여주면 학교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과학적 관리론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스폴딩입니다. 그래서 보비 테일러, 스폴딩까지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 세 사람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25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어, 교육학개론 시험에는, 교육관계법이 두개 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주체는 교육감과 시도의회입니다. 교육감은 집행기관이고 잘 아는 독임제. 그 다음 시도의회는, 어, 의결기관이죠. 학생 통합구역에 관한 사항을 담당 지역 교육장의 그 사물을 관장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2 5번의 답은 틀린 건,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뭐, 왜 틀렸냐. 교육감은 학생 통합 구역에 관한 사항을 담당 지역 사무장에게 관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학생 통합 구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가지는 직무 사항이에요. 교육감에 어, 해야 되는 어, 의무상, 직무상 중에 하나입니다.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학생통합구에 역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뭐한다? 직접 관장한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중요한 사무 중에 관장 사무 중에 하나가 학생통합구역의 어, 어, 확정입니다. 그래서 일번이 틀렸습니다. 이번에 교육감은 교육과 학위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해 소송이나 재산 등에 등기된 시도대표를 대표한다. 모든 소송의 대리, 주체자가 교육감입니다. 이번 맞고요. 교육감은 소관사무중시 도의의 결이필요한 상에 의해서는 모든 교육감의 집행은 시도의 의결 사항의근거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외가 학생의 안전과 교육 등에 대한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일 때 시도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결이 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뭐할수 있다? 성결 처분을 어, 주, 어, 자체적으로 뭐할수 있다? 교육감이 할수 있다. 이게 이제 삼번 예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해동 시도 시도지사의 교육감의 어 선거에 관련된 이제 자격이죠.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실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그러니까 비정당의 시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맞죠. 또 교육 경력 3년이나 혹은 교육 교원으로서의 3년, 교육 행정직 3년이나 교원으로서 의 3년 혹은 둘이 합쳐서 3년 이상일 때뭐될수 있다. 교육감의 후보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번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교육학 개론 7급 국가직 시험에 대한 2차 시험에 대한 교육학 개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 작년에 이 교육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7급에 대한 해설은 올해 처음인데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거나 또 교육학 7급 교육학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거나 혹은 상담이 필요한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학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또 이번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교육학개론 시험 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선생님들, 이번 시험에 치신 선생님들에게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대하고 지원합니다. 어, 해설 강의를 선생님들이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에 빨리 업로드를 한다고 했으니까 모두 또 건강하고 감사한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